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재료가 더 들어갑니다. 오. 바로 무 100g이 들어갑니다. 무는 시원하잖아요. 근데 갓김치는 쌉쌀한데 그 시원한 그 달달한 맛을 줄게 무가 있어서 여기에 무 100g을 넣습니다. 시원하고 좀 걸쭉해지네요. 이제 곱게 네.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곱게 갈았다. 네. 양념을 깼습니다. 곱게 갈아주셨어요. 잘 갈렸다. 믹서에 간 그 양념에 고춧가루를 2컵을 넣겠습니다. 2컵. 네. 여기 이제 마늘을 넣을 텐데요. 마늘이 총각김치보다 좀 넉넉히 들어가요. 한 100g 10스푼 정도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마늘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. 그 대신에 생강은 너무 많이 안 넣고 조금만 넣습니다. 네. 반작은술 생강 넣습니다. 대신 생강은 좀 적게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총각김치 담을 때는 제가 새우살을 넣었잖아요. 네. 황태 육수도 들어가고. 네네. 근데 이거는 국물을 그렇게 김치가 총각김치처럼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. 빡빡한 네. 양념만 있으면 돼서. 그래서 이 찹쌀풀을 쓸 때에 황태 육수로 찹쌀풀을 썼어요. 네. 이것도 마찬가지로 황태 육수 2컵에 찹쌀가루 3큰술 넣어서 하시면 돼요. 네. 여기 이제 단맛이 들어가는데 설탕이 한 4~5분 정도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기호에 따라서 단맛을 좀 그렇게 줄이고 싶다 그러면 한 4스푼, 보통은 5스푼 넣으시면 됩니다. 갓김치 삼겹살 구워서 거기 위에 딱 얹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네.